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가 이제 새롭게 좀 이해되고 또 신행의 방향들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불교 전공자로서 불교를 연구한 결과는 많은 부분 부처님의 깨달음이 왜곡되어 왔다. 바르게 이해되지 못했고, 바르게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화가 되어서,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현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다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불교를 접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는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알아야 될게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로 저는 오직 그 부처님의 깨달음, 일체 유심조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어떤 깨달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게 이제 제 공부의 어떤 그 내용이고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초기 경전들을 제가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함경 니까야 이런 초기 경전들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불교 이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고,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이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나는 거기에서 이제 부다는 어떠한 인식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철학을 저는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부다가 본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틀인데, 저는 그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붓다는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방법이 정당한가? 또 내가 인식한 내용이 진실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파악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존재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존재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다는 과연 무엇이 진실한 존재의 모습인가를 깨달았다고 저는 이제 경을 읽으면서, 아, 부다는 이걸 깨달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꼈죠.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수행체계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할 때, 왜 우리들의 인식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기존의 인식론은 한 번도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갈라보자는 것이죠. 근데 부다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내용들이 기존의 종교 사상과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속에 매몰되면서 불교의 진실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불교 운동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대인들은 윤회를 기정사실로 두고, 윤회에서 해탈하자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과학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들의 지평이 훨씬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과학사상을 포괄해서 현대적인 모든 철학 또는 과학을 아울러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철학 또는 사상이 있어야 되겠다. 과연 불교가 그걸 담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가 연구한 결론은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부다의 깨달음이다. 그런 인식 아래서 부다나라라고 하는 신행단체를 만들었고 이 공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불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누구나 다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사유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작업으로 제가 불경 작업을 쭉 했었고 그 마무리 이제 마지막 작품이 담맛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담맛바다 책을 지난 6월 말경에 출간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제가 여기 예, 룸비니 법회 오면서 저는 룸비니 법회 몇 년 전에도 왔었죠. 한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정년하던 해 같으니까 한 5년 전 같은데 예? 18년도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전남대학교 정년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와서 두 번 그때도 한 번 왔는데 한 번이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두 번 왔는데 나는 꼭 오면 두 번씩 오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룸비니에 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일단 법회가 좀 신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기존 어떤 다른 뭐 조계종의 여러 사찰에서 하거나 하는 3기부터가 좀 다르고 법회 진행 자체가 좀 달랐다. 또 법회 장소부터가 좀 분위기가 달랐다. 아, 이 모임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있고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를 찾고 있는 모임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와서 이제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큰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아,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을 어떤 확실한 내용이 없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부다나라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룸비니에도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큰 추진력을 부다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다나라는 얼마든지 룸비니가 그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마바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을 이렇게 번역해보자. 한번 읽어보시라. 이걸 읽어보고 불교가 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불경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제사를 불경으로 모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이 제사를 모시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제사를 바르게 모시는 법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계정회를 잘, 계율을 잘 지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는 예전부터 제사를 지냈죠? 제사의 출발은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죠?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냈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바꿔집니다. 제사의 목적이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다른 신들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조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이 또 유별나게 다른 중국 본토와도 다르게 제사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이제 중요시하는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음복을 하더라고. 음복이 뭐죠? 복을 마시자는 거예요 그냥. 음복. 복 먹자는 거예요. 복 받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껏 조상 모신다고 해놓고 결론은 조상님 복 주세요. 이게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부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불 피우고 제사 지내고 술 올리고 제사 지낸 데서 올까요? 우리의 삶이 맑아졌을 때 행복이 올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 그 디가니까에 보니까 그 당시 바라문이 제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소 잡고 막 돼지 잡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올렸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복 받겠냐? 피비린내 나는데 좋은 스님들이 내려오겠냐? 그러니 이걸 멈추고 조사는 제사를 모시되 조촐하게 모셔라. 우유와 채소와 이런 걸로 해서 간단히 정결한 음식으로 모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신들이 모여들 것이다. 너희들이 복주로 올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복주로 오는 신들을 쫓아내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 이야기를 듣고 4,900마리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700마리씩 일곱 종류의 가축을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행을 잘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불교 수행 자체가 제사로 대체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성균관의 그 원로위원 의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얼마나 엄하든지 제사 지낼 때마다 내가 빈잔을 먹지요. 너는 아직도 상차림도 못하냐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뭐 떡을 어디다 놔야 될지. 아, 제사 지내면 대충 상에 올려놓고 저러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위치를 따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네가 모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모시면서부터 내 식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제사 잘 모셨다 하지만 집에서는 음식은 따로 장만하지 마라. 먹고 싶은 음식 가지고 모여서 식구들이 즐겁게 제사를 지내자.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제사 때문에 걱정을 안 씁니다. 제사 날을 기다리더라고. 식구들 모여서 맛있게 먹는 날이니까. 그리고 내가 제사 날 단맛바다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오셨으면 좋은데. 이걸 우리 가족들이 읽자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다나라 지계 바로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계 바로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찌마니까의 경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뽑아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없을 것이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살 것이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말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을 하고 별짓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제사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불교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여러 가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저는 어디서 와서 해달라 그러면 그냥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주제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카메라까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야기는 담아라. 오늘 나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시간 한다니까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3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예, 거기서 하나 올려주세요. 그림 보이십니까? 네. 혹시 이 그림 속에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본 거. 아,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려 하시지 말고.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부다는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라고도 부르고 천하라고도 부르고 세간이라고도 부르고 각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거기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달 뭐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벌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익히 아는 것들이죠. 그 보리수 밑에서 지금 부다가 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다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짓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실상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앉아서 전생을 봤다. 뭐 천안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누진통을 해서 삼통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불경 속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은 후대에 변질된 경이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경전에서 볼 때 초기에 만들어진 초기에 전승되고 있는 경은 마하바까라고 하는 초기 율장입니다. 초기 율장에서 첫 출발이 이제 깨달은 이야기라고 해서 부처님이 처음 네란자라강 강 언덕에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성취하셨다. 그때 부처님은 연기를 역관과 순관으로 성찰하셨다. 초전역의 연기를 성찰하셨고 중야의 연기를 성찰하셨고 초야 마지막 후야에 세 번에 걸쳐서 연기법을 이제 사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 그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아, 이 그림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 뻔한 그림들인데 잘 보면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벌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이 안에 그림을 덜 그려서 그렇지 등등등 다 생략한 것입니다. 그 점들은 전부 우리가 이름으로 표현하지 못한 존재들을 다 표현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가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조물주가 만들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아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다. 이것이 하루 첫째 날 신이 한 일이다. 두 번째 날 뭐가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신이 만들지 않은 건, 천지 창조할 때 신이 만들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인이 나와서 진화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친놈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무슨 이것이 진화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려는 또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론을 절대 안 부리겠다는 거야.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신이 본 사람은 없는데 누가 신을 보고 만드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만들었다 하니까 못 믿겠다 이거야. 과학자들은 이제 뭘 믿어요? 지 눈을 믿어. 지가 본 것만 믿기로 했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째서 있지? 그래 이제부터는 쪼개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도 쪼개보고 뭐 벌도 잡아서 쪼개보고 막 쪼개보니까 분자가 나와. 분자를 또 쪼개보니까 원자가 나와. 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됐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은 이제 이런 원자론에 근거하고 있는 그게 서양 근대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출현하니까 예전에는 모든 세계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과 역사 모든 걸 다 거기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반기를 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도 끌려가지 않아.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지구가 돈다 했다가 재판장에서는 안 돈다고 했다가 나올 때는 그래도 돈다 했다가 이런 사건들이 참 서양의 역사를 보면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인데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그때는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과학자들과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립인 거예요. 지금도 그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존재론이에요. 또 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봐라. 보면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다는 여기 앉아서 지금 현미경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앉아가지고 앉아서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부다는 뭘 봤을까요? 지금부터 부다가 본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촛불도 생겼다 없어지죠? 초도 지금 점점 생겼다가 지금 녹아서 없어지고 있죠? 나무도 생겼으니까 언젠가 없어지겠죠? 벌도 저렇게 날아다니면 언젠가 죽겠죠? 꽃도 언젠가 떨어지겠죠? 구름도 생겨있지만 사라지겠죠? 산이라고 해서 계속 있겠어요? 언젠간 없어지겠죠? 태양인들 영원하겠어요? 언젠간 사라지겠죠? 이게 생멸의 세계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세간. 그런데 부다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불생불멸. 생멸이 없다는 현실을 본 거예요. 이 자체에 태어나고 죽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다 지금 태어나고 죽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촛불을 봅시다. 왜 초가 지금 갑자기 가운데 혼자 떡 붙이고 와서 부처님보다 더 멋지게 타고 있죠? 초는 생긴 적, 촛불은 생긴 적도 없고 꺼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촛불이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고 있는 촛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은 심지 위에서는 촛불이라는 존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 기존에 있는 불에 의해서 열 때문에 기화가 되고 기화가 어떤 임계점을 넘는 온도가 되면 이제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게 돼요. 이거 이제 산화라고 그러죠. 이때 열과 빛이 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보이던 열과 빛이 보이니까 무엇이 하나 생겼다라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저 촛불에는 생기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에 지금 기름이 산화돼가지고 열과 빛이 나면서 연소하고 있는 일만 벌어지고 있죠. 사건만 있지 사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물을 저게 촛불이다라고 만들어낸 놈은 누구냐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촛불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지 사실은 촛불이라는 존재가 실제하진 않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내 눈으로 내가 봐서 만드는 것들이 세계예요. 여기서 이제 탄산가스가 CO2가 발생하겠죠. 그게 나무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 지금 뭐 하얀 기운이 지금 나무한테 가고 있죠. 나무는 저절로 존재합니까? 나무는 탄소가 없으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 이파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탄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분해해가지고 탄소와 산소를 분리시켜서 탄소를 배출하죠. 아,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 탄소를 가지고 만든 게 꽃이고 꿀입니다. 맞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촛불이 타니까 나무도 살고 있는 거야. 나무가 지가 태어난 적이 없어. 서로 연관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꽃에서 벌들이 이제 꿀 따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 집을 또 뭉쳐서 초를 만듭니다, 우리가. 벌집으로 만든 게 황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초는 알고 보면 나무가 있으니까, 벌이 있으니까 초도 있게 되는 거야. 초가 있으니까 또 불도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 지가 있다고 할 만한, 주장할 만한,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사건만 벌어지고 있는 게 전부. 근데 이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조건 아래서는 그렇게 벌어지도록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르마인 거예요, 이제 전부. 부처님이 다르마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게 다르마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유,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또 발리어로 이야기하면 와바.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그랬죠. 부다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존재가 뭐냐면 나무라는 존재, 촛불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촛불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나무가 생겼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촛불은 실체가 없다. 이게 공이에요. 그건 연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꽃은 연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도 연기하고 이 안에서 연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디 연기하지 않는 것 이거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촛불하고 나무하고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선 있어요? 없어요? 벌하고 꽃하고 산화 돼지가 경계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선 없습니다. 그 경계를 누가 짓고 있냐?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놈이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나의 드러나는 차이, 들을 때 드러나는 차이, 만져서 드러나는 차이를 가지고 존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유의입니다. 유의법. 그 유의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유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유의는 무상하고 고다, 공이다. 이게 괴로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법계구나. 부다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법계는 상주한다. 언제든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촛불은 촛불 조건만 나오면 언제든지 나오고 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년 전에는 안 타던 촛불이 올해부터 타기 시작했나요?
나무가 자랄 조건이 되면 항상 나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마예요. 이 다르마는 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여여야, 여법이야, 진여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다는 이걸 이제 깨닫고 그걸 우리의 삶에 조명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사의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로 이걸 사유를 이제 정리했을 때 보리수알에서 깨달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읽겠습니다. 부다 세종께서 우루엘라의 네란자라 강원덕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7일 동안 결과부자하고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초저녁에 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사유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관과 역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관이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보는 걸 순관이라고 그러고 역관이라는 것은 노사에서부터 뒤로 보는 걸 이제 역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고 연기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들은 순관과 역관을 뭐이냐 하면은 유전문과 환멸문을 유전문이 역관이고 환멸문이 순관이다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관은 유전문이고 참 역관이 환멸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연기는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는데 이 유전과 환멸문을 순간과 역관으로 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순간 역관 해놓고 무명을 내놔야 노사가 있다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냥 글자만 보고 이건 순간이고 이건 역관이다라고 붙여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순간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역관이라는 건 뒤에서부터 통찰하는 법을 역관이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연기를 관찰할 때 역관부터 이야기하죠. 나는 노사는 왜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노사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생각을 난 하게 됐다. 생은 왜 있는가를 생각했더니 유가 있으니까 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쭉 사유를 해간 결과를 역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나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는가 검토를 했다. 이게 이제 순관이죠. 다시 한번 무엇이 없으면 없을까 이게 이제 환멸문이에요. 환멸문을 또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좀 그동안 제 나름대로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파악한 내용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불경을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니까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출발점이니까. 그럼 불교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았잖아요. 불경을 딱 열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부터서 불경은 시작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만들고 있는 불경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개된 것은 부다 나라에서도 아직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게 룸비니가 처음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 사실은 저기서 나무는 지가 나다오고 사람은 지가 전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 있어요. 저기에. 이게 아트만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아트만이 없더라는 것이야. 아나트만이라고 그러죠.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묻겠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생에 내가 무엇이 될지를 묻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누가 이제 어떤 비구가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인데 넌 촛불이 꺼졌는데 그 촛불이 이제 꺼진 뒤 어디로 갔는가를 묻고 싶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함으로 해서 자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쌍카라입니다. 자기를 조작하고 있는 삶이죠. 그것에 의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나 바깥에 있는 것을 나 아닌 거라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최초의 분별입니다. 자타 분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 아닌 것들을 또 다 분별하니까 산화 대지가 다 개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죠. 그걸 또 쪼개버리니까 원자가 돼가지고 이제 원자가 되고 나니까 나는 해체된 대신에 원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론에 가버리면 인간은 해체되어버리고 원자들만 남아가지고 원자론적 세계를 갖게 되면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화되어 버리죠. 과학은 우리에게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편리하긴 해주는데 과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까지는 했는데 과학에서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원자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는 오히려 과학 중심이 되면서부터 예전만 못한 인간의 의식 세계는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망가져요. 그래도 교육을 안 받을 때는 부모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 배워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이잖아요. 배우니까 더 악화되는 교육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지금 학교 문제 막 난리잖아요. 이게 그냥 교사 학생 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안 다루고 드러나는 이런 거 아무리 뭐 법을 바꾸고 별짓을 해봐야 되는가. 법 바꿔서 좋은 세상 될 것 같았으면 폴세 좋은 세상 됐지. 절대 법은 날마다 바꿔줘도 좋은 세상 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인간 의식이 변해야 되고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 그래서 요즘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 하더라고. 자아실현 갖고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자아해체입니다.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나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는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온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이 의지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게 식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명색이 나타난다. 다시 그 그림 좀 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모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존재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노랗게 보이는 저 구름 위에 있는 게 뭐죠? 해. 그래, 해라는 이름이 있어. 해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해 그러면 해라는 모양을 딱 생각해. 요 앞에다 지금 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까? 모양만 있잖아요. 이게 루빠예요. 형색.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남아루빠예요.
근데 이걸 아비달마 불교에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구름. 저 구름 모양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런 디자인 많이 나오니까 구름이라고 하라.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데 저 형색을 구름이라고 안 보는 사람도, 물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물결이라는 룩바를 가지고 봐버리면 명색이, 이름이 뭐가, 물결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남아 룩바를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녹색과 청색이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녹색과 청색을 구분했습니까, 본래? 파란 하늘, 파란 잎, 파랗대 그냥. 우리 본래 말에는 녹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그 색을 한자가 들어와서 녹색이라는 개념이 들어옴으로 해서 비로소 분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색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름이 없는 색은 못 본대요.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미가 있다고 그래요. 오미.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건 우리가 동양에서 오행 때문에 모든 걸 다섯 가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무지개도 오색 무지개, 뭐 맛도 오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맛이 다섯 가지 뿐이겠어요? 이름이 없는 맛은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발음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파벳에, 우리 알파벳에 없는 소리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배우고 그 명색 구조를 다시 식 속에 집어넣어야만 언어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의 세계. 붙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상상이나 했어요? 도통한 줄 알았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는 거야.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의식 속에 있는 명색을 가지고 세상에 이름과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식과 명색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명색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들의 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별거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 보니까 마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뭐였냐면 사회를 통해서 어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사와 그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사는 형용사가 빠지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생긴 무엇이잖아. 그래서 이제 남아와 룩바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사와 형용사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붙다가 깨달은 겁니다. 다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이름과 형색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소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르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바구는 소리도 우리는 꽃기어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꽃기어라고 안 하더라고. 지가 알고 있는 소리로 들어. 군다고 해서 뭐 한국다하고 미국다하고 다르게 우나요? 천만의 말씀. 똑같이 울어. 근데 같이 우는데 소리 내라고 하면 딴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맞대. 이게 그러면서 그걸 듣는 놈을 나라고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놈을 나라고 봐. 이게 유깁처예요. 반야심경에서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러니까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다. 천만의 말씀. 바로 보는 나 듣는 나 이 분별하는 자아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주관들, 이게 이제 유깁처입니다. 의지하여 객관들을 접촉하는 경험이 있다. 객관을 접촉하는 경험에 의지하여 고락의 느낌이 생긴다.
고라고의 느낌에 의지하여 갈망이 생기고 갈망에 의지하여 취착이 생기고 취착에 의지하여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존재화된 구조입니다. 무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놈이 존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내가 어떤 놈이죠?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니, 내 몸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만 번도 더 변해버렸죠? 큰일 나지, 어렸을 때 몸 지금 있다면. 존재한다면 큰일 나는 게 사실은 존재 안 해야 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다행스러운 걸 불행으로 착각한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정된 것이 없었고, 마음?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몸이 무상하다고 해서 마음이 무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몸이 그나마 더 낫다. 왜냐하면 그래도 몸은 어저께 몸하고 오늘 몸하고 비슷하게라도 생겼어. 근데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백 번씩 변하고 있어. 밥 먹으러 갈 때고 나올 때고 마음이 틀리잖아. 어떻게 그 마음이 항상 된다고 믿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식이 있어갖고 윤회 온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놈 몸보다 더 쉽게 변한 놈이니까 그놈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놈이 삼세를 윤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이 생겼다 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그 그림 속에서 실제로 생겨서 꺼지는 촛불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겨서 꺼진다고 보고 있지 촛불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 쌍카라, 쌍카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의지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늙어 죽는다는 생각도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서 괴로움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이때 괴로움 덩어리를 오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괴로움이 쌓이는 구조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깨달았어요. 사성제를 깨달았는데 그 사성제의 내용이 뭐냐면 무명에서 괴로움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면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이 사라진다. 분별하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이 사라지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름과 형색이 사라진다. 그리고 등등등등등 해서 모든 고뇌가 사라진다. 여기까지는 부처님이 이제 다르마를 본 것이었어요. 아, 이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견도예요, 이게. 불교 공부는 이렇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 깨달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 수도를 해야 돼. 정말 그런지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살아야 돼. 이제 불교 수행을 하려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을 만들지 말라. 내가 했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주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줬으면 줬지 내가 너한테 주기는 뭘 줘. 아니 촛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나무한테 내가 너 주었다 그러고 줍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자연스럽게 죽어봤는데 거기 나가로 들어올 설 자리가 없는데 자꾸 나라는 놈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너 좋은데 넌 나한테 안 줘? 이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승불교에서는 보시 지게 인욕에 무주상 모시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절대로 초기 불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해본 거야. 그래서 1-3 봅시다. 세종께서는 이 도리를 발견하시고 이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읊은 것이
열심히 선정받는 바라문에게 여러 법들이 드러났네. 여러 법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이르는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난 거예요. 원인과 함께 생긴 법을 통찰하니. 이게 뭐냐면은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구나.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구나. 이런 서로 인과관계의 연기의 고리를 통찰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거야. 아, 사실은 이 세상이 뭘까? 내가 뭘까? 왜 생사가 벌어질까? 왜 우리는 늙어 죽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사라진 거야. 세종께서는 한밤중에 연기를 순간과 역간으로 사유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유하고 나서 이 도리를 발견하고 나서 다시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그때 우다나 다시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소멸의 조건을 알고 나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네. 그래서 이제 환멸문에 아 무명이 사라지면 분명히 노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얻어버린 거죠. 아까는 보고 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심이 해결됐다면 이제는 원인을 제거하면 이것도 소멸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라졌다. 다시 이제 새벽녘에 하루 저녁에 이제 초저녁이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사유가 이어진 거예요. 또 다시 우다나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어두운 허공을 비추는 태양처럼 그는 악마의 군대를 섬멸했네. 이제 악마가 뭐냐면 생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악마로 번역된 것은 죽음의 신. 죽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를 벗어났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뭐 숙명통, 천안통 뭐 그런 이야기 없죠? 아, 이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붓다는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마찌마니까야 짱끼에게 설하신 짱끼수따라는 경이 있는데 그때 어떤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한테 와서 바라문이 오래된 만트라의 말씀. 이 만트라는 베다입니다. 베다. 이제 거기는 베다의 전통은 이제 베다를 만트라라 만트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만트라라고도 하고 베다의 동일한 어로 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베다의 말씀이 진리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에서 진리는 전부 베다가 진리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오래된 만트라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경전으로 전승된 전통입니다. 바라문들은 그 만트라에 의지하여 오로지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그 오래된 전통을 무시하려고 이게 진리야. 이거 아닌 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과학자들이 또 딴 이야기 하니까 대립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대립은 이거 나만이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바라다자여. 그렇다면 바라문 가운데 누구든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라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직접 그걸 보고 한 주장이냐? 본 사람이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천지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조한 뒤에 내가 나와놔서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믿으라게 그러니까. 그게 신념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라 하더라고. 부처님은 불교를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부처님이 그래, 칠대의 스승, 그 앞에 만트라 만든 사람들까지도 본 적이 있다더냐 그러니까. 만트라를 만들었지만, 지가 그 말을 썼지만, 저도 안 보고 쓴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따마여. 바라도 하자여. 그와 같다면 그것은 맨 앞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뒷사람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의 고집스러운 줄서기에 줄지어 서 있는 장님들의 줄서기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알고 가는 줄 알고 따라가. 근데 뒤에 가 중간에 있는 사람도 몰라. 뒤에 가는 사람도 전부 줄만 서 있어. 줄줄이. 그러면서 아유 앞에 사람이 가지 않은 게 저쪽이 맞겠지. 이런 이야기지. 이게 장님의 줄서기예요. 이 비유가 바라문들의 이야기에 잘 어울리어 바라도 하자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와 같이 바라문들의 신념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좀
베다의 말씀이 진리다라고는 너희들은 믿음이지만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따마 존재야, 이 경우에 바라문들은 결코 신념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때문에 숭배합니다. 우리 전통을 지켜야죠. 뭐 전통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도하자요. 이전에는 신념을 따르지 전통을 이야기하는군요. 바라도하자요. 지금 여기 현실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고. 이 다섯 가지는 어떤 것인가?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인 견해의 이해와 승인. 바라도하자.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다섯 가지 법이라고. 두 가지 결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다의 입장이에요.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전혀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일 수도 있다고. 사실 그랬죠.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네가 돌았지 왜 지구가 도냐 이게 믿어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태양계 전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우주 안에서 돌고 있고 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요. 이 속도는 지구가 도는 속도는 그건 속도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느껴요? 못 보니까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사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다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접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에 들고 근데 오늘 대부분 그래요. 지 마음에 드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 그냥. 가짜 뉴스가 왜 효과가 있냐 하면은 지 원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저놈 나쁜 놈인데 자기는 이제 저놈 나쁜 놈이어야 돼. 근데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막 좋은 거야. 막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해줄수록 더 좋아 기분이.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기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 좋을 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 부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추론되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철학이 신념이나 전통이나 이런 게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서양 철학이 그래서 논리학을 발견해요.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면 진리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폴스와 트루스라고 하는 철학적 진리는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면 진리예요. 사실과는 무관해. 그래서 설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 정합성이에요. 근데 부다는 그건 아무것도 그런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처음 서양 철학에 선 사람은 칸트예요. 칸트가 논리학을 분석해 보니까 논리학은 분석 판단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야. 분석 판단이라는 것은 언어를 개념적으로 분석하면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말하자면 말풀이에요. 말풀이. 이게 논리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철학 내가 나도 처음 철학과 가서 논리학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논리학 구조 자체가 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은 무엇이냐고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죠. 논리적으로 절대 이거는 변함이 없어. 왜? 분석을 했으니까. 학생이라는 말을 분석하면 배우는 사람이야. 선생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냥. 그 말이 달라지겠어요? 항상 진리지. 근데 뭐 배고프면 기분이 나빠.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가 고파야 좀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돼. 그러니까 뭐 말을 가지고 종합판단이라는 것은 언어 분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논리학이. 그러니까 태초 이야기는 논리학으로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걸 갖다 논리학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지금까지 이제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이 했던 작업들이 뭐였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뭐 로고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칸트가 경험 이외에는 경험된 내용은 종합한다는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서 서양 철학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요. 그렇지만 칸트는 결국 주관과 객관을 선험적 구조로서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 존재한다고 믿어버려요. 선험적 자아와 물자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 분별을 둬버리죠. 그래서 식을 인식의 세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칸트 철학은 칸트가 불교를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더 큰 학자가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서는 관념의 세계를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들이 관념으로 구성한 세계다는 세계 이러한 새로운 이제 철학적 세계를 열어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지만 제가 이제 칸트 어디 대학에 가서 칸트와 붙다라는 강의를 했더니 칸트 전공 오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가 있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도 붙다가 깨달은 세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뭐 추론 논리 추론을 해봐야 이게 다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든 이론이든 뭐 자기가 마음에 든 것이든 안 든 것이든 이거 아니다. 바라드와자여 진리를 수호하는 현명한 사람은 이 경우에 이것이 오로지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의 수호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신념이면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전통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만 옳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아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해. 너희 집에서는 따르게 하니? 이해가 서로 돼야 되잖아. 근데 싸움이 해버려져. 내가 맞고 너는 틀린 거야. 조선시대 제사 지내는 것 같고도 말이야. 뭐 감을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갖고 싸우지 않아. 아,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놓고 누구 집에서는 저렇게 놓으면 그럼 누구대로 제사 모셔라 우리대로 모시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법도에 맞네 어긋네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사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추군이 없는 게 인간들 삶이라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뭐 별 거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얘기들 장난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 투쟁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이런 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붙다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중생들을 좀 바르게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바라드와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소원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우리가 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인식되지는 않겠죠. 진리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뭐 당신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대안이 없습니까? 부처님 있다 이거야 부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제목을 진리의 인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구가 마을이나 도시의 의지에 살아가면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그에게 와서 탐진치 세 가지 행실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려고 할 때 탐진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부다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탐진치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언행이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올립시다.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왜 룸비니가 이렇게 종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삼기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해요? 아, 현재 종단의 스님들이 우리를 충분히 믿음을 가게 하고
바른 길로 불교를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구태여 빠져나와서 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고 나온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가 모르겠고. 근데 하여간 이건 이제 맞습니다.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했으면 이제 내가 욕을 먹는데 나를 욕으면 부처님 욕은 것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탐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탐진치가 없이 청정하다고 여김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가서 공경을 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법문 좀 들어보려고 공경하는 거예요. 법문을 해줘도 못 올 사람한테 가서 공경해봐야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여서 가르침을 듣고 나서 기억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를.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생기시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아 인정을 한다면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뭐 누가 그러더라고. 욕심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이 말하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하는 놈을 만들어 놓고 그놈이 그 추구하는 욕망을 쫓지 말라는 것이지 공부는 의욕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바른 의욕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정견 정사할 때 정사가 바른 의욕이에요. 정사유라는 말이 바른 의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데 의욕 없으면 공부가 안 되지. 여러분들은 의욕이 있으니까 비를 뚫고 와서 이 법문을 듣지 않아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욕이 생기면 시도를 해보고 시도해본 후에 비교하고 비교해본 후에 점검한다. 이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도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욕심 없이 살면 행복하다 했는데 옛날에는 욕심을 채워야 행복했는데 욕심을 없애라니 안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럴듯하다고 믿어지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옛날에 욕심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달팠는데 버리고 나니까 더 행복해졌다. 비교를 해보니까 맞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내가 전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삶 자체를 항상 비교하는 거 이거 공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해본 후에 정근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하게 되지. 이게 정근이에요. 정근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진리는 말하자면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만드는 행위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제 일이지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찰지로 통찰해 본다. 이게 이제 반야예요. 반야 바라밀다 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자기가 쭉 이렇게 아까 부처님께서 무명이 사라지니까 행이 사라졌다 이게 했던 통찰들이 전부 반야에 의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부따와 똑같은 통찰을 나도 하게 된다. 부따가 깨달은 깨달음의 내용을 나도 그대로 살펴서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인식이라고.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리의 인식을 엄명한다. 엄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인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성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진리는 언어적으로 구성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 삶이 한번 내가 해보니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거짓말 안 하니까 좋아.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 그런다고 해서 절대 거짓말 안 하게 되냐면 그렇게 되진 않아. 이제 계속해서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성취해서 갖게 되는 몸을 법신이라고 불러요. 그 법신의 구조가 5분 법신인데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다의 이러한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개행이 이제는 그냥 삶 자체가 개행이야.
누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취가 되어버렸어. 온 몸으로 삶 자체가 계행으로서 일관되어버렸죠. 마음은 항상 고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옆에서 뭐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욕하는 말을 뭐든 말이든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게바론문 읽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교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 더 신통방통한 거 찾으려고 하면 다 엉터리야.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 가르침을 반복하여 닦아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성취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성취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인식하고 성취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두아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걸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다음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인식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쌍유따 니까야에 이런 경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이해와 승인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니 회야지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라고 해명할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부처님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신념이나 기호, 논리적 전통,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라고 해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본 후에 내면에 탐진치가 있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통찰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통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항상 통찰해서 내가 탐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탐심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는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꾸 없애가는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고 내 삶 자체가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삶 속에 드러나고 실현된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다. 열반이다. 이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붓다는 이 세계가 뭐였냐. 아까 다시 그림 한번 봅시다. 붓다는 이 산화대지가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질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드러난 세계다. 그게 여섯 가지가 만들었다. 다음 아까 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수다니빠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다니빠따에 해마왔다 수다인데, 해마왔다가 누구냐면 해마가 눈이란 뜻이고 왔다가 산이란 뜻이니까 설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야차는, 이제 해마왔다는 그 야차 이름인데 설산야차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이 경에서 이제 해마왔다가 등장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인데 한 대목만 뽑은 것입니다. 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세간 어디에서 생겼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독교 같으면 신이 창조했다, 과학자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또 어디에서 서로 연관, 이제 관계를 맺냐,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 어디서 고난을 겪나, 그러니까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 여섯에서 관계를 맺고 여섯에 의존하고 있다,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이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눈이, 그래서 이제 중생에 따라서는 시각이 없는 중생들 있죠. 시각이 없는 중생들에게는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렁이는 땅 속에 살면서도 지렁이가 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난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우리 의식이 지금 그렇게 벌려놓은 것이지. 그래서 세계는 중생들의 의식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이건 독일의 관념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불교를 서양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불교는 관념론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관념론 자체가 뭐냐면 이 세계를 물질과 정신으로 분리시키고 인간의 정신적 영역이 물질적 식혜를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분별 자체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끊어진 세계입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의 세계는 이건 언어가 끊어진 세계이기를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어 도단 심행체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숫다니빠따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언어가 없는 곳에 뜻을 두고 언어가 끊어진 곳에 뜻을 두고 이런 건 이제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언어 속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논리학이라는 건 언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언어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언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만들어 놓고 싸우고 앉아 있는 것이죠. 부다는 그거에 다 유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를 떠나게 되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언어도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생사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드디어 그 법성계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법성월 용부 이상. 아까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법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너와 나, 자타 이런 모든 분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성원료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그렇지만 꽃은 꽃대로 피고 꽃은 봄되면 항상 핍니다. 초에 불 붙여놓으면 촛불은 항상 탑니다. 이게 바로 부동입니다. 우리 눈앞에 날마다 변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변화 속에 다름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법 부동 본래적.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 여기에는 이름과 이름을 서로 구분짓는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이 절일체. 이런 모든 이름과 상으로 모습으로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경지가 증지소지 비역경.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계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다. 지금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의상조사 법성계. 말하자면 의상조사가 화엄경을 읽고 나서 이게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요. 이게 이제 법성계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지소지 비역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계지 다르게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런데 진성심심극미묘해서 이러한 모든 다르마들의 성품은 미묘한 것이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연기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의 촛불 속에 저 산화돼지가 들어있고 저 산화돼지 속에 다 촛불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즉다 일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일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화돼지가 곧 저 하나의 촛불과 다름이 없고 저 촛불이 산화돼지와 다름이 없는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력이시 이 우주법계는 이렇게 서로 중중무진으로 연기하고 있어서 여기에 어떤 언설 분별도 붙여서는 안 되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게 법성계입니다. 이 연기의 시각을 가지고 화엄경도 읽고 법성계도 읽고 기신론도 읽고 박경도 보고 모든 반야심경도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반야심경, 금강경이 너무 이제 널리 읽히고 있는데 의미들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니까에로 읽는 금강경, 니까에로 읽는 반야심경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니까에로 읽는 중론, 니까에로 읽는 뭐 귀신론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써볼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는 이제 보니까 무상한지라 저도 언제까지 건강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나누고 온 세상에 피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부다나라를 만들었고 이 부다나라를 통해서 불교를 새롭게 교육하고 불교를 새롭게 널리 세상에 펴는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여러 법부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부처님께 경례.